안녕하세요. 기도의 용감한 용사 박정호 목사입니다. 기도 제목들을 각 다락방에서 나누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계신지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늘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Yes!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wait, 잠시 대기.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지요. 세 번째, another.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과 일들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no, 거절하심. 내가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스가 되든지 웨이트가 되든지 어나더가 되든지 노가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과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는 함께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의 진행을 나누시고 더욱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호산나 모든 다락방과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